그렇지. 이불 오제 칭호를 받고 있는 계련님. 이쪽에 이건 아 볼까요 볼까요. 힐러 예님 나무 세웠죠. 저 계련님 어딨죠 어딨죠. 안 보여. 에 여기 나왔죠. 여기 찌르는데 이게 지금 에 어떻게 수습이 되나요. 파티 무적이고요. 계속 마법 공격하겠죠? 얘는? 여기, 계련님 계속 찔러가고요. 타겟 해지 상태네. 에, 찔르고. 저 피가 지금 많이 나는, 지금은 이거 언다인까지 떴기 때문에, 이거는, 자, 공격이에요. 다크 블러스, 에, 계속 공격인데. 자, 무적이죠? 계련님도. 뭐 준비할 거 하고. 에, 여기서 한번 블러프. 자. 피가, 피가! 에, 이게 지금 늦었어요. 이미. 계련님이 이겼네요. 나오는데. 먼저 가는데요. 이건, 예. 먼저 한번 찔러볼 생각이에요. 최희님! 뭔가 여기 준비한 것 같고요.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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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죠? 안 보이고요. 안 보이는데 이때쯤 나타날 법도 한데. 여기, 여기 뭔가 소리가 여기요 여기. 그렇지. 군님 이쪽에도 이쪽으로 이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여기 최인님 나왔어요. 나왔죠 나왔죠. 여기서 한번 이제 정면 승부인가요? 아 그렇죠. 아 데미지는 일단 최인님 더 많이 먹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안 되겠는데. 자 언단까지 이미 떴는데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요 지금 군님한테. 탄작 효과 국군님. 아 이쪽에 에 이거는 지금 승부가 기울었죠. 한 번에 이불콱 강모연님하고 초짜배기한님은 이제 일단 시어기 때문에 여기요. 자 이쪽 이쪽 어디로 갔죠? 여기 자 기습 한번 노리겠고 초짜배기한님 그렇죠. 여기 여기서 아 이쪽에 강모연님 위자네요. 메인이 위자네요. 위자는 이제 어차피 할 수 없죠. 치는 수밖에. 에 초짜배기한님이 이겼네. 자 이배원님 뭐 방어 성공이 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줄님이 막 치는데 막 치죠 지금. 사정없이 치고 있고. 이병헌님 여기요 여기 등을 보였어요. 이병헌님 자 예, 이제는 치고 피차워졌는데 티르인데요. 티르 계열 이거 뭐 칠 수밖에 없죠 서로. 이거 줄리면 좀 인첸터 계속 치는데 이보건님 돌고요. 돌다가 지금 덜미를 잡혔어요. 잠깐 한번 다시 또 반대로 또 돌고 이렇게 기둥 있는데 그래서 빠지는데요. 줄림은 혼자 돌아봐라 이런 생각인가요? 안 돌고요. 이보건님도 눈치챘죠. 다가가고 줄림이 다가서는 치려고 가는데 지금 돌을 돌다가 맞았죠. 에이 다시 또 한번 이건 이거 무한정 피하다가는 이거는 그냥 지겠는데. 200원님 또 돌고 지금 그냥 예 치는 게 나을 것도 같은데 지금 공격만 당했어요 지금 많이. 그렇지 지금 이렇게 한번 집요하게 따라오는데
줄님. 자, 빠졌는데. 이 정도면 이겼다. 지금 이런 제스처 같은데, 줄님. 200원이면. 이거 그냥 있으면 질 거, 질 것 같은데. 돌변신했고. 그렇죠. 지금이라도 일단 데미지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돌변신했어요, 줄님은. 자, 이 정도면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자, 200원이요. 이거 피가 좀, 많이 나는데, 줄님. 많이 달죠? 이거는 지금, 승부가 지금 여기서 뒤집어질 것도 같은데. 일단 피 채우긴 했는데, 누적 데미지 많이 먹은 것 같아, 주얼님이. 이거는 이겼어요, 200원님이. 마지막에 이제 화력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확실하게. 시작됐어요, 경기. 장병님. 차이드예요? 형아단님, 신화팔기 칭호받고 있죠? 아직 안 나오고. 자, 이쪽에 나올 것도 같고. 기둥 뒤 같은 데서 쑥 나타날 것도 같고. 아직은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이고. 이쯤. 나올 것 같은데. 있죠. 여기, 여기. 없나요? 아직도?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이쪽, 이쪽! 아닌데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나왔죠, 나왔죠. 어디선가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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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 좀 붙었죠. 형아단 여기 있고요. 장병님, 여기서 한 번, 여기, 여기, 여기. 새가 떴죠? 새가 떠서 쪼았고요. 형아단님, 일단 데미지 좀 먹었는데. 자, 기둥 뒤에 장병님 있고, 있죠. 분실까지 냈는데, 형아다님. 여기요. 이쪽 분신을 좀 냈고요. 형아다님. 피가 지금 많이 달았어요. 언다인까지 떴는데, 지금은. 장병님. 장병님도 분신 냈고. 여기서 마지막 공격 한번 지금, 장병님 들어갈 것 같은데요. 피가 안 달아요, 피가. 장병님. 자. 데미지 좀 먹었어요, 형아다님. 여기서 한번, 기습 한번 노리고. 범위 스킬, 썼고요. 장병님이 이겼네요. 저거, 맞아요, 맞아. 용무기에요, 용무기. 자, 시어. 2초 전, 여기 먼저 가겠죠. 이분, 서 있는데, 지금. 요거 좀 분신 같기도 하고, 솔버님. 다른 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가만히 서 있는 게 지금 하이드 상태 같기도 하고.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여기 지금 나왔죠? 이거 하이드 때문에 이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도 아니고. 어디 나타날지. 여기 뭔가, 번쩍! 기둥지에서 했는데. 또 사라지고. 이거. 이쪽? 없죠, 없죠. 플래시. 솔폰이 찾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찾고 있죠. 지금 이게 지금 용무기 단검, 용무기 단검이 아니다. 용무기 캐스터? 맞아요, 캐스터. 지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지금. 언단계 떴고. 이거는 지금, 한 번만 더 공격 하트 걸고 들어오면, 페랑님이 이겼네. 여기, 있죠.
마무리 공격 들어간 것 같아요. 이방님 행운 아칭호 받고 있죠? 에, 시작됐죠? 이건 에, 지금 인첸? 에, 인첸터 맞아. 지금 피 빼겠죠? 지금 피 빼겠는데 돌변신하고 자, 그러나 이 범위가 지금 사실 에, 이 범위가 아프기 때문에 자, 인첸터고요. 아, 이겼네. 역시 그 아픈데요. 아, 버티기가 역시 에, 쉽지 않아요. 인첸도 그 피 빼고 사실 돌변신하고 도망가면 상대가 말려들 가능성도 좀 있는데. 자, 볼까요? 에, 밉다님 있고 라시오님 여기. 에, 여기. 아, 이건 지금 자. 많이 걸린 별풍선 100개 팬가 성원 감사합니다. 있죠. 계속 공격인데 에, 피가 많이 달아요 지금. 소환사. 아, 여기 이쪽. 아, 이거 어렵겠는데. 밉다님이 이겼네요. 소환사가 이거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점이 있어요. 이 디버프가. 자짱님 소변 이거 좀. 어, 여기서 지금 붙었는데. 아, 이거는 지금 핫장님이 이겼네요. 이거 용목이네요, 핫장님. 올라가 보고 서포트 파이어를 지금 날렸죠. 파이어 연탄데 레오님 여기 있고. 아, 이거는 지금 인첸터 레오님 피 뺄 테고. 아, 그쵸. 바디 체인지 바디 디버프도 일단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렇죠. 피 빼겠죠. 에이씨, 이거 나왔어요. 프레징 플레임. 아, 피 빼고 살살 이제, 에, 기둥 일단은 이쪽. 돌다가 돌변신하고. 이럴 텐데. 여기, 에, 레오님. 어이, 지금 피가 많이 달았는데. 여기, 범위스클까지 연타로. 아, 이거. 약간이었죠, 지금, 레오님? 아, 이쪽. 다시 돌변신 일단 풀렸는데, 여기서, 일단 핏백, 에, 핏백. 아, 이거 이겼죠, 장병님이. 저 피를 많이 뺐어요, 장병님이. 여기. 자, 이거, 궁수. 아, 이쪽 빠졌고요, 소배님. 강모연님 지금, 에, 위자예요, 강모연님. 뭐, 위자니까 뭐, 그냥 가서 쳐야죠. 뭐 할 게 없어요. 자, 소벤 타겟 해제됐고 기둥 따라 돌고요. 지금 뭐 계속 공격이고. 이쪽에 강모냐 피가 지금 굉장히 빠지고 있는데. 어, 이거 이쪽으로 위로 돌아야죠. 자, 돌이는 기둥 뒤로 숨었고. 강모님 지금 피가 많이 빠졌네. 아직 시작 전이고요. 나오죠? 안 나오나요? 피파님 샷츠. 안 나오는데? 이상한데. 보통은 다가 드는데? 다가 쓰죠? 이렇게? 뭔가 좀 공격을 좀, 하러 가는데? 아무도 안 가고. 왜 그냥 있죠? 양쪽이다? 아, 이거. 맞는데, 그냥 있어요, 강바라님, 피파님. 무슨 사정이 있나요? 여기 좀. 이상한데? 찍히지도 않고, 뭐, 지금, 아니. 맞죠, 이거? 분신이나 뭐 이런 게 좀 아니고. 또 가는데? 비판도 갔죠? 갔고. 여기 좀, 강바람 여기 있어요. 지금 뭐, 지금 준비하네? 지금 준비하는 것 같은데? 가죠, 지금, 불이 나게 지금 가고요. 여기 막 치자. 아, 여기서 치는데.
돌변신에서 지금 애 달려요. 강탈한 추격기에 추격. 소은행님, 애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하고 성원 감사합니다. 이쪽이 쪼여 강바람이 빠지고 빠지고 돌변신했죠. 이거 뭐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티르는 여기서 공격하겠죠 계속. 인첸터 피파님 한방 노리겠고 상대 변신시킨 다음에 준비해서 한방 한번 노릴 테고 이쪽에 강바라님은 뭐, 딜은 칠 수밖에 없어 계속. 이렇게 뭐 공격 계속 그렇죠.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친 다음에 누적 데미지 최대한에 많이 좀 줄 수 있게. 피파님 요렇게 이제 석화 걸고 또 변신 같은 것도 쑥 시키고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준비할 거 해서 에 공격 나오고 이거예요 인챈터. 그거 아니면 이제 피 빼는 건데. 그 이제 둠쿠 계열 인챈터는 그게 무섭죠. 강바람님도 무적으로 한 것 같아요. 자체 무적 지금. 저 피파님 피파님 이쪽에 기둥을 돌고 자 예 이거는 지금 뭐 공격이에요. 피파님 쫓아가는데 예 강바람님 예, 공격이죠 공격이에요. 아 석화 걸었죠 뭐 이렇게 좀 해놓고 뭐 톱파진 아니나요? 아니요 뒤로 빠져 있어요 지금 피파님도. 자 강바람님 가는데 저 우거 크라이 뭐 이런 걸 좀 사용을 해서 이쪽 에 여기서 한번 노렸죠. 자 여기 에 파워 분보 뭐 이런 걸 좀 스킬 사용하고 있는데 피파님도 뭐 그냥 이제 에 정면 승부인가요? 에 둘이 되는데요 지금 어설트 어택으로 섀도우 블레이드까지. 아 여기요 오 이거는 좀 에 현지 했고 다시 체인지 스톤 석화 걸었는데 뭔가 좀 생각하나요 또? 무슨 스킬로 공격을 할 것인가? 이런 걸 또 구상을 하고 그동안 에 여기요 자 일단은 스턴 걸렸고 투비 있죠 브루듀얼을 완전히 해. 브루듀얼 말하는 거죠? 엘카 연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돌변신 됐죠 지금. 자 돌변신 풀렸고 쳐야 될 것 같은데. 강바람님도 에 이겼네요. 누적 데미지 역시 많이 좋죠. 찰나님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예 여기 아 이쪽에 예 이거 소환사인데 계속 피 빼는 거죠 뭐 이거 소환사 디버프요 마크 4종 계속 거는 거고 의자왕님 빠지고 분신 냈고요. 속아야 좋은데 에이 유니콘 펜서가 지금 안 속아요. 분신을 지금 안 쳐요. 이쪽 자 펜서 일단은 사라졌고 돌고 있죠 돌고 있어요 찰나님 티버프 일단은 걸거나 펜서를 다시 뽑거나 뭐 해야죠? 자, 이쪽, 에, 마지막, 에, 공격 지금 들어갈 것 같아요. 펜서 지금 뽑았는데, 뽑긴 뽑았어요.
선작했고. 아, 이거는, 아, 액자를 열려고. 지금 다 뽑겠죠?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이거는 시간을 좀 벌었고요. 아, 이거는 정말. 아, 액자 1이 제대로 들어가서 정비할 시간을 벌었어요, 찰나님. 아, 이거 소환사도 이거 진짜. 네,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주면 이제 까다롭겠는데. 그죠? 밀사님 하고 좀 만 땅님이죠? 여기요, 밀사님. 개를 꺼냈어요, 블레드 펜서. 있죠. 만 땅님 일단 쉬워죠? 여기. 이건 뭐 할 게 없는데. 자, 할 게 없는데. 에, 아트 걸고 지금 전 찌르고 이거 지금 이건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한 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탱이. 자, 에, 지금 일단 챈 땡겨. 자, 이때 기회. 에, 그러나 한 방에 없기 때문에. 에, 개가 지금 휙 지나갔죠? 물렸어요, 만깡님, 일단. 물리긴 물렸는데. 응. 여기서. 다시. 하이도 했죠. 밀사님. 자, 은신 해제됐을 때, 그때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는데. 데미지는 꽤 주었어요, 그래도. 지금 밀사님도. 만땅님도 뭐 이제 한 번 더 디버프 하트 걸고 이제 공격하겠는데 이제 그때 어떻게 해주느냐가 이제 승부 중요한 순간인데. 이쪽 밀사님 왔다 갔다. 여기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인데. 이쪽 에, 여기서. 자, 아, 이쪽에 다시 한번. 에, 아, 언다인까지 떴어요, 지금, 만깡님도. 자, 대반 먹은 것도 같고요. 에, 피 채웠죠, 만깡님. 자, 밀사님 탄작힌 상태로, 지금. 요렇게. 블레드 펜스 걔도 지금 바짝 쫓고 있어요, 밀사님 뒤를. 여기서 걔한테 다리라도 물리면은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여기 나왔죠, 지금 만깡님. 아이, 걔가 지금 물러가는데. 아, 걔가 물어요, 지금. 이거 지금 하이드까지 손이 들어갔고 다트 디버프 걸고 여기서 마지막. 에이, 이거는 지금 원투찌도 걔도 지금. 에, 여기요, 걔도 뭔가 했어요, 역할을. 지금 뭐 죽긴 했는데. 자, 이때 대반 켜져 있고. 다시 개 지금 뽑았고요. 에, 여기서 아주 개를 시켜서 계속 공격을 시키는데. 개가 계속 물러고 가는데요. 개 스킬도 아마 있는 거로 아는데, 그죠? 개도 이거 스킬 쓰겠죠. 크게 짖으며 다리 부분을 문다, 뭐 이런 스킬 같은 거라든지. 그 뭔가 스킬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아, 피가 너무 많이 났어, 만땅님. 이거는. 네, 밀사님이 이겼네요. 거의 대반 데미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저 강바람님하고 넵툰 티드죠? 강바람님. 넵툰님은 안 보이죠? 이거는 좀, 여기 안 보이는데 하이드 한 것 같은데. 대기에요, 강바람님.
보시면 뭐 범위 스킬 일단 사용하고 있고요. 찾는 건데 이건 뭐 이렇게 해서 못 찾겠죠. 근처에 없을 텐데. 기둥 뒤에 대기. 예, 나타났죠? 이쪽, 이쪽. 예, 여기요, 여기. 예, 이쪽. 공격인데, 공격이죠. 아, 빠지고, 빠지고. 자, 이 피는 많이 달았기 때문에. 아, 여기. 강바람은. 여기서 한 번, 예. 마무리 공격 들어갈 것 같은데요, 강바람님이. 이쪽. 에, 넵톤이 빠지면서 일단 한번 에 공격했는데 아 여기서 에 이거는 지금 마무리 공격까지 들어갔네. 스톤 걸고 강바람님이 이겼고 페랑님이죠. 시여구 빛권님도 어딘가에 지금 있을 것 같은데 하이드 했나요? 안 보이고 군명님 어서 오시고. 자, 여기 에 나왔죠 지금? 네, 빛건님 나왔고요. 이거는 지금 독 뿌리고 있어요. 독 여기저기 독을 지금 뿌리고 에 여기서 걸려들길 바라는 거죠. 아 이거 걸렸고 자, 기둥에 잠시 걸렸고요. 자 용목이 지금 찾고 있어요. 페랑님도 자 빛건님 일단은 하이드. 에 많이 달았어요. 지금 데미지 많이 먹었죠. 자 이대로는 지금 에 질 것 같고 독을 지금 뿌리고 당기고 있어요. 에 피 채웠고요. 여기저기 독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또 던져놓고 독을 그 다음에 다른 데 또 범위 스킬 한번 쑥 써가지고 타겟 쳤고 걸려들길 바라는 건데 자 데미지 많이 줬기 때문에 페랑님도 디버프 한번 걸면서 한번 원투 노리겠죠? 초조한 건 지금 빛건님 입장일 테고 그죠? 페이크 일단 했나요? 또 페이크 뭔가 이건 느낌이 심상치 않다. 지금쯤이면 이제 공격이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페이크를 했던 것 같은데 안 보이고 하이드예요. 이쪽 안 보이고 에이 어디 여기죠 여기 이쪽에서 에 타겟 지금 찾았어요. 자 그러나 일단은 이게 용목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적지 않게 들어와요. 빛관 독 뿌려놓고 페이크 자. 자 누적 데미지 지금 빛관님도 많이 먹었죠. 독을 쑥 뿌리고 페이크 네 이건 경계인데 자 상대 공격 일단에 경계하고 예 여기서 한번에 기습 공격해서 한방 반전을 좀 노리는 것 같은데 빛건님도요. 어디 하이든가요? 커머님 어서 오시고 이팔님도요 어서 오시고 하이드 상태 시간은 지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에 노려볼 텐데 빛건님도 여기요. 페랑님은 무난하겠죠? 이대로만 가면 승리는 마지막에 한번 치명타 한번 날려서 마무리하는 그 정도겠는데 공격도 한다면 이쪽에 자 이게 이쪽 더 가볼까요? 자, 이불 쌍용 칭호를 받고 있는 빛,
육관님, 제왕육기 칭호의 패랑님, 아직은 안 보여요. 또 하이드 상태. 네, 나온 거 같죠? 어디? 여기. 자, 빛관님. 이쪽으로. 네, 페랑님. 자, 시간이 지나면 질 것 같은데? 빛관님이. 네, 이쪽 독 뿌리고, 응. 독 뿌리죠? 여기 독 계속 뿌리고 있고. 예, 범위 스킬 쓰고요. 예, 이겼어요. 예, 누적템이 지금 더 많이 줬기 때문에 이건 뭐 끝났죠. 장검 교전 한번 보죠. 아, 상대는 시원해요. 겐조님. 청의기검 칭호를 받고 있는 느타님인데 안 보이나요? 아직 안 찍... 여기 어딘가 지금 있을 텐데 숨어 있겠죠. 은신 상태로 여기 휴가 이거 떨어지겠는데. 너타님도 지금 안 보이나요? 여기 어디? 이쪽? 이쪽도 아니고 저쪽? 여기도 아니고 여기 좀 기둥을 거 지금 없애야 되는데 이거. 너타님 어디죠? 여기 에 하트 걸렸어요. 자, 한 번 더 에러쳐 찌르러 오죠 지금. 에 던전님 찌르고 여기서 너타님 어떻게 아 이쪽에 지금 범위 스킬 날리고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너타님. 저쪽 여기 에 지금 제대로 찾았는데 이번엔. 아 여기 찔렀죠. 겐조님 버티고 있어요 지금. 버티죠. 어 한방 더 들어가면 좀 위험한데 겐조님도. 에 너타님 이겼네. 아 이거 시어하고 경기할 때는 사실 안심할 수가 없는데 마무리까지 좀 했네요 잘. 너타님이 바엘님은 제왕 6기 칭호 받고 있는데 열렸구요 문이. 안쪽에서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죠? 1초 전. 이쪽 12지장 충님이 지금 코만도 캣을 끌고 지금 오는데요? 자, 바일님은, 아직. 이제 나오죠? 여기. 아주 그냥. 뛰어들다시피 해가지고 공격인데 아 이거 어떻게. 자 12시 장충님이 디버프를 계속 걸고 있어요. 이게 통할 때는 피가 쭉쭉쭉 빠지죠. 아 여기서 에 버비 스킬 새가 쪼는데 12시 장충님 등어리 지금 한번 쪘어요. 여기서 에 계속 공격 버티는데 버텨요 지금 12시 장충님. 소환사가 저렇게 버틴다면은 나중에 이거 지금 디버프 마크 디버프 4종이 아픈데요. 저렇게 버티고 지금 디버프 걸 때는 자 일단 하이드 의외로 까다로워요. 코만도 캣하고 지금 여기 지금 원카이더 캣이 막 따라다니고 이 데미지 자체도 무시할 게 아니고요. 자 일단 나오면서 한번 노리겠죠. 하이더 지금 풀릴 때 바엘님도요. 에 여기 한번 노릴 텐데 이쪽 에 여기 에 노렸죠 여기요. 여기서 한번 노렸고 걸렸고요. 디버프 일단 걸 텐데 탄자 켰고 아일림도 에 디버프 걸렸어요 지금. 막사를 계속 거는데 이게 이제 피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쭉쭉 빠질 텐데 여기요 에 지금 분신까지 냈는데 안 속죠. 아 짜이리 걸렸어요 지금. 자 이거 에 피가 쭉쭉 빠지죠. 액젤 풀는 순간 여기서 아 또 바지까지 이거 언다잉 떴죠. 자 어떻게 야 이게 완전히 피가 간당.
자, 이거는 아, 자, 질 것 같은데. 질 것 같죠, 질 것 같죠. 여기, 여기. 아, 여기요. 아, 피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지금, 지금 안 되겠는데. 아, 빠지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이거. 자, 이거 보이지도 않은데. 에이, 12지 장충님이 이겼어요. 아, 소환사가 의외로, 에, 까다로워요. 버틸 때. 이 방어 세팅이 될 때. 아.